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한 작가의 뜨거운 연필 사랑을 그린 책 다시 소중한 것들이 말을 건다를 소개합니다. 원고를 수정해야 할 때 연필을 손에 쥡니다. 원고가 잘 쓰이지 않을 때 연필을 깎습니다. 요즘은 엄지손가락 두 개로 문자를 휙휙 날리는 시대지만 그래도 연필로 사각사각 뭔가를 써놓는 일은 이 우주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필을 참 좋아하는 나보다 몇백 배 연필을 사랑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연필이 불편해서 좋다고 말합니다. 불편하기에 오히려 정감이 가고 오감을 일깨워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가는 연필이 겸손해서 좋다고 말합니다. 연필은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필기구가 아니어서 잘못 쓰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고 또 종이와 연필심이 만들어내는 사각사각 소리는 영혼의 귀를 든든하게 채워줘서 좋다고 말합니다. 1500년대 초반 흑연이 목동에게서 발견된 이후 흑연과 점토를 혼합해 고온에서 구워 연필심을 만들어 프랑스에서 특허를 낸 것이 1795년의 일입니다. 연필이 세상에 나오자 수많은 문장가들은 연필을 가지고 작품을 썼는데요. 특히 괴테는 말년에 51년 전 산속 오두막 벽에 자신이 연필로 쓴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린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연필은 문명의 밑그림을 그린 공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기록할 임무까지 창창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단한 필기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주비행을 떠나는 우주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필기구가 연필이라고 하니 말이지요. 연필의 종류와 변천사, 연필과 관련 있는 작가들이나 인물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래된 연필을 찾아다니거나 수집하는 필자의 연필 사랑 이야기를 푸짐하게 엮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연필이 사각거리는 순간이라는 부제목이 달려있어 더욱 읽고 싶어지는 오늘의 책 정희재의 다시 소중한 것들이 말을 건다입니다.